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 보도록 해볼 거냐면 자, 오늘은 여러분 짜잔. 일단 여러분 엑스카토이즈에서 블랙 버전으로 나오게 된 뷰익 리갈. 약간 한국의 옛날 그랜저 TG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차량이죠. 여기 보시려면 엑스카토이즈 해가지고 네. 제네럴 모터스의 라이센스, 여기 라이센스 보시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한번 만나볼 거고 1:64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짜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중국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기아 스포티지, 네, 스포티지 네, 보시게 되면 스포티지인데 경찰 버전으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을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이 보시게 되면 오늘은 국산 미니카들의 향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랜저 TG를 좀 닮아있는 뷰익 리갈 검정색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랜저 TG를 닮은 듯한 그런 비주얼의 제품이죠.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에 네, 헤드램프가 특히나 그랜저 TG를 좀 닮았는데 헤드램프도 멋지게 되어 있고 네, 뷰익 그 로고 있잖아요. 네, 그 로고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선명하면서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 바퀴 휠도 고무 바퀴 휠에다가 휠 모양도 굉장히 준수하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은요. 와, 여기 안쪽에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핸들, 네, 이런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꽤나 준수하게 표현해 준 모습이고, 옆에 부분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 네, 뷰익 리갈의 특유의 요 헤드램프 네,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 앞쪽 부분에 이렇게 은색깔로 이렇게 라인 쳐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랜저 TG를 좀 닮은 모습이라서 국산 미니카를 좀 오늘 준비를 해본 김에 같이 한번 가지고 와본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엑스카토이즈 제품들이 서스펜션 기능이 있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뭐 스탠다드 토미카만큼의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배기구 표현 같은 이런 합판 표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2세대 제조사인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 멋스럽게 잘 표현해 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네, 스포티지 중국 경찰 버전 중에서도 법원 버전으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풀백화이고 기아 스포티지 R 플리스 칼 알로이 다이캐스트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차량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여기 안에 카탈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쭉 있나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와, 제가 봤었던 RMZ CT 같은 네, MSZ 뭐 이 MSZ 그 시리즈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 청풍이라서 MSZ구나. 네, MSZ 시리즈들 네, 1:43 스케일들의 제품들 중에서 풀백화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제품들 네, 그런 맥락이라 좀 이해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종은 니산 GTR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네, 들어가 있고요. 람보르기니, 네, 포르쉐, 허머 H2 뭐 이런 식으로 다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멋스럽게 잘 만들어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특수 차량들 좀 나와있는데 BMW X6, 그 다음에 한국차가 또 뭐가 있는지 보시게 되면 현대 엘란트라 제가 지금 방금 보였던 기아 스포티지 네, 스포티지인데 스포티지 R 네, 스포티지 R 근데 이거 왜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스포티지 R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네, 그 밖에 한국차는 네,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차
한국차라고 할 만한 차는 없는데, 여기 보시는 BMW도 뭐 경찰 버전 있고, 소방 버전도 있고, 허머 H2, 중국 특경 버전, 그리고 공안 버전, 네. 볼보 XC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차종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특이한 거는, 네. 현대하고, 기아하고, 라이선스를 다 받았던 그런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기아는 봤는데, 현대랑 요거 두 대밖에 없는 건가? 앞쪽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은, 앞쪽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은, 기아나 이런 차가, 현대기아 차가 근데 두 대밖에 없네요. 카부아에서 파는 그저 그런, 네, 퀄리티의 제품인 줄 알았는데, 꽤나, 네. 시리즈가 좀 많은 제품이라서 좀 놀랐네요. 자, 그럼 제품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네, 요런 식으로, 네, 기아, 네, 기아 요즘 로고 있죠? 기아자동차 요즘 로고, 네, 최신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헤드램프 표현, 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네, 만들어진 모습, 기아의, 새로운 로고들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 부분에 파란색과 초록색의, 네, 형광등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중국 공안의 로고는 빠져가지고, 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로고 같은 것들은 그냥, 데칼로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앞쪽 부분에도 경찰이라고, 네,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 경찰차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스포티지 R이 중국 경찰차로 쓰는지는 한번 확인해봤는데, 네, 그런 거는, 네, 어떻게 되는지 여기 옆에 부분에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되는 문, 네, 문도 오픈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풀백 하잖아요. 그래서 풀백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고무 바퀴로 되어 있고, 크기가 큰 만큼, 네, MSZ,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Z 제품, 네, 1:39 기아 스포티지 R 언더 라이센스, used under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어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받은 제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좀, 귀여운 맛도 있고, 그리고 한국 차량으로 이렇게 만든 중국 제품이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두 대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중국에 또 경찰차로 또 커스텀해가지고 또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위쪽에 경광등 떼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커스텀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중국 플랫폼에서 만나게 된 친숙한 차량, 네, 기아, 현대, 그랜저 TG를 닮은 듯한, 네, 뷰익 리갈 제품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아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어낸 기아 스포티지 R 구형 스포티지 버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두 가지 제품 함께 만나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